네,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떠평 보시기 앞서 구독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떠평은요, 제목이 우리의 영웅 박시몽을 아시나요? 아, 박시몽 박사 모르시죠? 저도 이 글을 읽고 처음 알았습니다. 대단한 영웅입니다. 일단 읽어드릴게요. KF-21 초음속 전투기 개발 뒷이야기 박시몽 박사. 조금 감이 잡히시죠?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국내 개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개발 성공 이후 국방부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대해 성공 여부를 조사함. 그러나 핵심 기술은 미국 재임. T-50 개발에 전영웅 박사가 총책임자였는데 그가 국방부에 보고하길 1. 장차 차세대 초음속 전투기 껍데기는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 현대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항공전자 장비랑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는 우리나라 실력으로는 개발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고함. T-50을 만들 때도 껍데기는 한국 연구개발진이 다 참여하여 직접 개발했지만 항전 비행 제어는 로키드 마틴에서 다 해온 것임. 우리나라에는 할 줄 아는 사람도 해본 적도 없다고 보고함. 국방부에서는 반포기 심정으로 그 기술을 이전해 줄 수 있는 외국 업체나 기술자 있으면 알아보라고 지시함. 당연히 미국적 업체에서는 어린 반푸너치도 없었는데 유럽 업체 쪽에서 관심이 있어함. 그런데 막상 딜해보면 돈을 엄청나게 달라고 하든지 기술을 못 주고 그냥 만들어주겠다고 거금을 챙기고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던 와중에 이 한국인 중에 F-22 랩터를 개발할 때 항전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를 총괄 담당했던 개발자를 찾아냈음. 당연히 국방부는 비밀리에 그 한국인과 접촉했고 비록 검은 머리 외국인 미국 영주권자이긴 하지만 나름 애국심 충만했던 그 한국인은 한국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한국에 들여와 KFX 사업의 최대 난관이었던 항전 비행 제어 파트를 담당함. 이제 사실상 개발 성공은 이미 예정되어 있던 거나 다름없었음. F-22 랩터 형상 비슷하게 디자인 뽑아서 기체만 만들면 소프트웨어로 어떻게든 날아다니고 비행기 구실하게 해줄 기술자가 있었기 때문. 4. 결국 시제기 개발 완료. 2022년 5월부터는 실제로 하늘 날아다님. 그런데 문제가 생김. 그 한국인 박시몽 박사가 머릿속에 기술을 담아온 게 아니고 F-22 개발할 때 저장해둔 데이터 값을 전부 챙겨서 한국으로 가져온 것임. 후덜덜덜덜. 당연히 미국 측에서는 노발대발 난리가 났고 오 박시몽 박사는 미국 검찰이 작성한 조서를 인정해서 미국 교도소에서 21개월 감방 살고서 2021년 2월 출소함. 지금은 박시몽 박사는 표면적으로는 한국에서 항공 관련 사업하고 있음. 미국이 난리친 것도 이해가 되는 게. 6. 세상에 맞수가 없다는 최강의 전투기 F-22 랩터를 그냥 그대로 복사한 것처럼 KF-21을 제작했기 때문에 7. 비행 제어나 항공전자 때문에 껍데기 형상이 F-22와 비슷할수록 큰 힘 들이지 않고 데이터 값을 그대로 쓸 수가 있어서 개발 기간 단축은 물론 혹시 모를 실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음. 전 세계에서 비행기 좀 만들어본 나라치고 KF-21의 성공을 예상한 나라가 한 군데도 없었음. 대한민국은 전대미문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낸 것인데 결정적인 역할을 박시몽 박사가 한 것임. 항공기술이라는 게 악으로 깡으로 정신으로 확 도약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그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 8. 박시몽 박사 고국을 위해 감옥에까지 들어선 당신 덕에 이제 대한민국은 자력으로 최첨단 초음속 전투 비행기를 만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KF-21 이건 진짜 박시몽 박사가 없었으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안위한 요셉의 고백이 현대에 재현된 것이다. 창세기 45장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박시몽 박사는 미국 국적을 획득한 이후 전투기 제작의 최고봉인 맥도널 더글러스 보잉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에서 F-22 랩터 전투기 항법 및 무장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총괄하였다.
박시몽 박사는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미국 방산업체에서 비행체 및 미사일 항법 관련 비행정보 저장 시스템의 주요 데이터를 훔치고 국제무기거래규정 ITAR에 위반된 내용이 포함된 설명회를 진행했다는 혐의로 2019년 8월 미 수사당국에 체포되었으며 이후 2020년 9월에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21개월 형량을 선고받고 21년 2월 출소하였다. 당시의 판결에 참여한 미국 군사범죄조사국의 발언을 보면 이렇다. 워싱턴 DC 현장사무소의 특수요원인 레이먼드 빌라뉴바는 박시몽은 미국 방위상업청에서 근무할 때 우리 방위체제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위임받았다. 그가 이익을 위해 정보를 훔치고 불법으로 수출했을 때 그는 우리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국토안보부에서는 현재 국가안보보위 임무의 일환으로 미군 기술 자료를 불법으로 다른 나라에 수출한 자들에 대해 수사 및 기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기수출 통제법과 국제무기거래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20년의 구금형과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에도 고작 21개월 형을 선고받았는데 박시몽이 직접 유죄를 인정하고 합의하는 데 성공하여 미국 정부에서 징역 36개월 이상을 원하지 않는다고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면서 형량이 감소했다. 동맹국일지라도 잘못 걸리면 바로 중범죄 수준의 처벌을 받는 일반적인 미국의 군사업계 산업스파이 사건과는 다르게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기에 그 이면에 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가 모종의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다. 박시몽 박사는 20세에 도미하여 항공전자장비 및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총괄 담당자가 되어 일생을 안락하게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조국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전과자라는 낙인도 감수하고 현대판 문익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마지막 때 쓰시려고 준비시키신 나라입니다. 열방을 주께로 돌이키는 일에 우리도 쓰임 받읍시다. 할렐루야. 야, 이런 글인데요. 제가 그래도 명색이 정치학 박사고 명색이 앵커 출신이고 방송을 20몇 년간 했는데 박시몽 박사 얘기를 솔직히 고백합니다만 처음 들었어요. 아, 제가 이거 부끄럽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는 들었죠. 이렇게 F-20 개발에 이제 한국인 박사가 있었다는 얘기는 이제 뉴스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박시몽 박사의 이름을 기억을 못했습니다. 예, 부끄럽습니다. 제가 뒤늦게 오늘 이 사건은 이제 어렴풋이 알거든요. 그런데 박시몽 박사라는 그 거룩한 이름을 기억 못한 것에 대해서 참 부끄러운데요. 이 미국으로 보면은 본인들의 기술을 산업 스파이가 빼내간 엄청난 이 범죄인이죠. 박시몽 박사가. 그런데 21개월밖에 형량을 안 때렸다. 이거는 이제 만약에 박시몽 박사가 한국인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한국인이라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돈을 많이 이제 벌을 목적에 이렇게 빼돌렸다면 이제 아마 형량이 엄청났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한국 사람이고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고 어차피 한국에 무기 판매하는데 그래 이거는 말하자면 설계도까지 판 거거든요. 야, 이거는 참 껄쩍지근하지만 그의 애국심과 뭐 돈 먹으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는 점 참작해서 그래도 처벌은 안 할 수 없으니까 21개월, 2년도 안 되는 기간을 한 거. 최소한 20년 살거든요. 이거 산업 스파이, 특히 미국의 군사 기술을 빼내간 거는 그렇게 해준 거는 이제 한국에 대한 배려, 그다음에 이 박시몽 박사의 그 애국심, 진정성, 돈 벌려고 사기친 게 아니라는 거 인정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로 봐서는 이 문익점 선생이죠. 모카 씨를 중국에서 들여올 때 중국으로 봐서는 자기네들의 그 농산물의 비밀, 그 결정적인 씨앗을 한국으로 가져가, 외국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도둑놈이죠. 중국으로 봐서는. 그러나 한국으로 봐서는 아, 이런 애국자가 없죠. 그것 때문에 모카 산업이 한국이 발전했으니까 조선시대요. 그 고려시대인가요? 그 다음에 제가 제2의 문익점으로 비교한 사람이
투표지 6장을 대표 장소에서 가지고 나와서 민경우 대표에게 전달한 이종훈 씨 있습니다. 그래서 형을 살았죠. 형을 살고 이제 나오셨는데 그분이 제가 이제 제2의 문희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선관위에서는 그 사람을 탈취범으로 몰았어요. 투표지 탈취범으로. 근데 투표지 탈취해서 돈이 됩니까? 아니 투표지 탈취해가지고 뭐에다 써요? 뭐 단돈 1,000원짜리 한 장 어디서 엿 바꿔 먹을 수 있어요? 오로지 부정선거를 밝히겠다는 일념으로 그걸 가져 나왔거든요. 가져 나와서 그걸 민경욱 대표한테 전달해서 민경욱 대표가 부정선거 밝히는데 만천하에 공포하고 재판에 활용될 수 있으면 활용하라는 의미로 전달했는데 이거를 선관위에서는 그게 이제 뜨끔하니까 탈취범으로 몰아서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는 선관위에 다 꼼짝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우리 와이프가 저기서 이제 맥주 따는 소리가 들립니다. 에, 지금 열받아가지고 맥주 땁니다. 지금 따고 있어요. 에, 하여튼 탈취범으로 몰아서 이제 감옥에 갔다 오셨는데 저는 그분을 제2의 문희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글에 박시몽 박사는 제2의 문희점보다 더 훌륭한 분이네요. 이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 방산업체 지금 유럽이고 전 세계에요. 한국산 비행기, 한국산 탱크가요. 난리가 났습니다. 날개도 친 듯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 저변에는 박시몽 박사가 있었다. 우리의 군사력도 강화시키는 건 물론이고 그 군사력을 강화시켜서 방위산업체 수출로 이어지는 엄청난 역할을 한 사람이 박시몽 박사다. 그리고 미국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걸 21개월 형무소 살기하고 냅두잖아요. 만약에 중국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아유, 끔찍합니다. 아마 사형당했을 겁니다. 끔찍합니다. 예, 반대로 미국에서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나 러시아인이 이랬으면 그것도 최소한 20, 30년 살았어요.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배려로 그다음에 박시몽 박사의 애국심에 대한 배려로 21개월 정도 짧게 복역을 하고 우리나라에 큰 선물을 안겨준 박시몽 박사 감사합니다. 당신이 영웅이고요. 그대 덕에 우리나라 군사 강국, 군사 무기 수출 강국이 됐습니다. 이래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는 이재명 같은 사람만 있는 나라가 아니고 이준석이 같은 놈만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런 애국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 우리 마누라 맥주 따는데 저도 한잔 해야 되겠네. 아 나 거기서 또 결정적인 순간에 맥주를 따네. 아 징글징글하다 진짜.